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격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특히나 분양되는 아파트들 보면. 그래서 얼마나 가격들이 올랐냐, 체감들이 안 돼서 뭐 수치화 해가지고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초고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분양들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계속적으로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 가격들 너무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 공사비에 대한 급등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들을 보면 이게 2018년 2월이고 지금 2024년 7월 뭐요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인데 약한 6년 정도 되는 과정 안에서 지금 2,100만 원, 2,000 한약한 2,200만 원 정도 되죠. 2,200만 원 정도 됐던 그 수준에서 4,400만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대 최고 수준이 되겠죠. 이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놓는 그 월별 민간 아파트 그 분양 가격에 대한 동향을 파악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그 2월에 2,192만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00원 정도 되고요. 요때 대비했을 때 수치 자체로는 100.8%. 그러니까 정확히 두 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 두배 오르는 기간이 6년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게 충격적이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약 1년에 뭐한10%한 중후반 정도 되는 수준씩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2022년 불과 요 정도 거리 되는 2022년 중간 정도만 해도 2천만 원대에 머물렀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1월 처음으로 3천만 원대를 넘었고요. 그리고 6월 들어가지고 지금 4,19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새한37.6%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고 단기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하고 지역별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서울이 지금 100%를 넘어가지고, 요100% 수준 자체를 넘어서 굉장히 높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시기 때 보더라도, 그럼 다른 지역들은 이100%안 됐으니까 조금 올랐냐? 라고 보는 게 쉽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수도권이 81.8% 올랐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높죠.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5대 광역시 세종시 같은 경우는 89%가 올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72.3%. 지방의 미분양 나오는 이유 중에도 이런 분양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 대비했을 때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평가, 수요자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높다라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격들이 더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수도권은 81.8%. 금액으로 보면 1,526만 원에서 2,773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그리고 전국을 보면은 1,000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1,043만 원이었는데 지금 1,087만 원, 2,000만 원대에 가까워지는 수준까지도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대 광역시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넘어버린 순간 1,06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2만 원까지도 올라갔으니까 89%가 오른 거예요. 지방은 어떻게 되냐? 지방은 1,000만 원도 안 했던 그런 분양 가격이었거든요. 분양 가격이 846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846만 원. 근데 지금 1,457만 원이에요. 여기도 72%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두 배가 올랐지만
서울 외 지역도 약한 1.7에서 한 1.7배 정도 올랐다는 건데, 굉장히 가격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원인들로 보면은 뭐 단순하게 분양 가격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초고가 아파트들, 하이엔드 아파트들 상품들이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초에 그 포제스한강이라는 뭐 평당 1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집게 되면서 가격들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있냐면 강남권에 그 분양되는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공사비에 대한 그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가격선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그 가격 상승 압박들도 있죠. 인건비에 대한 그 상승 압박들,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다 보니까 서울의 그 분양 가격이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방권 안에서도 하이엔드 상품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들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는 이런 민간 아파트들이 이런 높은 분양가들로 올라가다 보면 공공에서 나오는 그 공공 아파트 뭐 이런 분양가도 주변 시세를 준해서 가격들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시세가 이 분양가 때문에 끌어올라가지고 그리고 공공 아파트들도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에서 나오는 아파트 분양 가격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들이 되고 전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